각종 초소형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하루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신의 평소 운동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정에서도 간단히 심박수나 혈당을 측정해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웨어러블 시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하고 교정해주는 스마트 깔창도 개발됐다. 압력 센서를 이용,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의 걸음걸이 패턴을 분석해 통증 부위와 운동 방법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헤드셋은 눈의 움직임과 뇌파 정보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인지 상태를 분석한다. 세계 최초로 EBI용 웨어러블 헤드셋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향후 VR에서부터 교육까지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헬스케어다. 현재 이 헤드셋은 사지마비 환자들의 인지 상태를 분석해 보호자와의 소통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광센서 기술을 사용한 이 기기는 체온과 심박수, 혈압 등 여러 신체 정보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앱을 통해 가까운 병원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0초간 이마에 대고 있으면 사용자의 건강 상태가 측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가정에서도 진단할 수 있다. 재활 훈련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글러브도 있다. 손가락과 손목, 아래팔 기능의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 기기로 장비를 착용한 환자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 지루한 재활 치료에 게임을 적용해 훈련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더한 것이다.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손으로 주스를 짜거나 화분에 물 주기, 책을 넘기는 등의 현실적인 동작을 따라함으로써 성공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해준다.